먼저 미 제국주의와 중국 제국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국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던 시절에 그 중국의 공무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매우 화가 났지만 일단 화를 참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저에게 중국에는 53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이 모두를 포함해서 중화민국이라고 민족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토 안에는 조선족이 있고 그리고 그 조선족과 한민족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따라서 중국 영토 바깥에 있는 중화민족이 세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다 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제가 이런 대화를 홍콩이나 대만에서 했다면 즉각 반박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 있었던 관계로 강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미국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싫어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당신은 미국을 싫어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미국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먼 미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돼서 이러한 문제를 바꿔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은 왜 내분을 일으키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의아해하면서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은 이민자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전 세계에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 미국의 국민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안에는 중국 민족들도 미국의 국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경 밖에 있는 중국인들이 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다른 기준입니다. 중국의 그러한 국적은 어떻게 본다면은 내란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논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중국이 말할 때는 옳고 저희가 말할 때는 틀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한테 얘기하는 진정한 제국주의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자,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에는 미국을 침략국가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빼앗겼는지. 우리나라의 영토는 여전히 한국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는 과거 제국주의처럼 수탈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의 야경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그 야경이 미 제국주의의 수탈자가 서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았죠.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5년 만에 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한국에 미국은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전시대 때는 자유주장과 공산주의 나뉘어 싸울 때 최전방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시켜서 자유주장을 지킬 수 있는 특혜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던 나라가 지금은 자기가 돈을 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봤기 때문에
무역 관점에서는 대한 무역 흑자입니다. 아, 적자입니다. 자, 세상에 어떤 제국주의 국가가 동맹국을 위해서 자신의 적자를 감수하고 이러한 지원을 하겠습니까?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 외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덕택에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은 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 물론 이것이 완벽한 성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시도를 우리는 했고 성공을 했지. 그렇다면 소위 이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중국의 제국주의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에 넘어가 버렸는데. 이 지도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지도입니다. 중국은 서방진에게 만들어진 무역경로, 대금결제 시스템, 국제무역관례를 벗어난 독자적인 방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남의 나라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겠죠. 현재 중국과 함께 일대일로를 진행하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외채 때문에 더 나라가 가난해졌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국가들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으며 빚으로 올라가면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구 노예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왜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대 선을 가진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국과의 교류가 자국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국 정치인들이 중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 때문에 권력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가하는 등 많은 부패 스캔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개발하면서 해당 국가들에게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안겨서 노예화를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나라의 역사까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의 고대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면서 아시아 지역의 영토 혹은 영해를 가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를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할 때에도 역사를 이용해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지역 또한 역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잃어버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이 미래에 전념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하는 침략 루트입니다. 그들은 침략 루트를 개발하고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붕괴시켜서 해당 경제의 경제력을 붕괴시켜서 미래에 일어날 중국의 침략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침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짓을 하는 중국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게임기로 을 이용해서 중국이 미래 어떤 루트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인가를 예측해보면 중국은 장기적으로는 바닷길보다는 육지길 개발에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닷길은 미국의 강력한 행보에 맡겨서 첨단 기술을 통해 미국이 이기게 되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지길을 이용하게 되면 미국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중동과 유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길을 이용하게 될 경우 중국의 성장을 경계하는 러시아가 통제를 하게 되면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중국은 독자적인 신실크로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중국은 이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륙을 통해서 이란까지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철도를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원유나 가스를 수입하게 된다면 중국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원유와 가스를 거의 100% 가까이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서부 대개발, 1대1로 등의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독자적인 내륙부터를 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도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이 지역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편집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족 출신인 징기스칸을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몽골 제국의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에 몽골인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몽골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징기스칸을 중국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만주족의 세운 청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 중국에서 발생한 신해혁명 당시 중국인들은 만주족은 만주로, 한족은 중원으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신해혁명을 일으켜 청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중국은 이러한 역사를 무시하고 만주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 만주지역의 점령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백제 역사까지도 중국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와 북한, 남한에서 촉촉 땅까지 모두 중국이 예전에 지배했던 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언젠가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을 든든한 우방으로 가지고 있는 OECD 국가에 포함된 경제 부국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시민들, 언론인들이 중국의 이러한 역사 왜곡에 대해 침묵을 하거나 모른 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난하고 일본을 비난하며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현재 진행형인 중국의 침묵에 침묵하는 것은 지성으로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추세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일부 한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게 된다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은 태평양 방어선에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미군 기지를 건설해야 되고 더 많은 국방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국이 군사비 지출을 줄이게 될 경우 일본을 보통 국가로 만들어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반도가 중국화 되게 되면 동북아시아 미국 방어선은 과거 에치슨 라인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지정학적 장점만을 믿고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장점을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 혹은 그와 유사한 형태를 이루는데 미국과 공조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6개 공군 중에 육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육군을 강화하고 미국으로부터 해군과 공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한국은 육군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지라고 보고
양복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군대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 육군을 키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 우리가 국경을 만드는 나라는 바로 세계적인 강대국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통일 한국 혹은 그 이상의 위대한 한국이 되면 될수록 한국의 육군 규정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나라는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봤을 때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터스입니다. 우리가 육군을 강화하게 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또한 육군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정된 국방비를 육군 강화에 투입하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해군이나 공군의 개발의 비중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 매우 좋은 군사동맹입니다. 양국을 통일하고 육군을 강화시키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갖추고 있는 경제 규모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국회의원이 김정은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대신 미국과 상호협력하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제협력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많은 노동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노동인력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잠재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의 위험이나 중국화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참여를 원한다면 우리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습니다. 삼성, 현대, 기아, LG 그 외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력이 남한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중국보다 더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해서 우여곡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팔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품질, 가격, 브랜드 이미지 등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은 대중 무역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 무역 적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한 개의 사드 미사일 기지가 상주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과문할 정도의 무역흑자를 보내는다면 우리는 울릉도와 병렬비열 때 사드 기지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잘 돼가지고 이후에도 사드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평생에도 보너스를 더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모든 건설비가 유지되는 우리가 100%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줄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군의 모든 부대비용과 동북아시아 주변에서 미군이 행하는 모든 군사비용이나 생산비용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군 간의 무역 규정을 맞춘과 동시에 국가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철도나 파이프라인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철도나 파이프라인이 어떤 특정 국가만을 위한 이익이 되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가 이익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도는 제가 몽골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따던 과정에서 있었던 논문의 한 일부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확대해서 미국과 연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계속 고집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와 갈등을 일으켜 우리가 이 지역을 통과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북미로부터 시액가스를 수입해도 됩니다. 그것부터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미에 수입된 많은 우파 정권들과 연대해서 그 나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4년 시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 다시 재결집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수입할 때 필요한 재원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해외 공장들을 현지에 더 많이 지어서 그 나라의 취업률을 높이고 그리고 경제개발 효과에 기여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선은요, 우리 KT 맥파.